깔끔하게 됐죠? 옷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잘 잡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가 바닥으로 가야 돼요, 여기.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부분 있죠? 아, 이게 뭐? 네. 이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붙이는 겁니다. 아, 아이를 대부분 요만한 아이들은 누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자꾸 올려서 밑에 깔아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접히는 부분이 딱 엉덩이 가운데 오게 탁 한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해서 당겨주세요. 위로 딱딱 당겨주세요. 여기 세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가 세면 안 돼요. 쉬가 세서 이불 빨래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찍이를 뗀 다음에 붙여주세요. 다음에 팔 올리고 여기도 찍찍이를 떼서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내려주면 어떠세요? 딱 맞죠? 여기 옷에 딱 맞죠? 여기 딱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이 기저귀는 아주 작은 거라서 이 아이한테 맞는데 기저귀가 좀 크다 싶으면 올려서 이렇게 위에를 좀 접어주면 여기 패드가 없는 부분을 접어서 찍찍이를 이렇게 딱 붙여주면 네,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배꼽도 만약에 배꼽이 딱 이렇게 덮이는 게 싫다 그런 분들은 한번 접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내리면 아이도 편하고 아주 편하게 기저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